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 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에서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진보를 이루는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자면 규모도 작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 또는 장로, 집사와 같이 정확하게 구별된 직분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교사는 각자 구별된 직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선지자로 또 어떤 때는 교사로 불렸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각자 아주 특별한 캐릭터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정통파
교회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받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어느 누가 보아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으로 소개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별명은 검은 피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과 동일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몬의 고향이었던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로서 그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니게르 시몬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랐던 시몬이 동일인이라는 가설에 우리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대인 중심의 사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세 번째로 소개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인 마나엔으로부터 더욱 강조되어집니다.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안티파스와 불륜을 저지른 헤로디아의 남편이자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은 정치적인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부정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의 부정을 고발하고 그의 부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관계에 빠져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는 포악하고 부정한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랐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나엔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대상이었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의 젖동생을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바울의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최고의 율법 수호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명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단죄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지난날의 행실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여전히 두려웠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서 복음으로 깨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먼저 믿음의 손을 내밀었고 사울은 결국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인종과 신분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일들로부터 가질 수 있었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했고 또 이들의 말을 따라서 존중했고 따랐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는 출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로 여겼던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남성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 각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름을 아름답게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있는 다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의 다름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할 때 공동체는 깨어지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섯 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 누구를 보내도 그들은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워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하고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세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틀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다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성령의 일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가 보기에도 틀림없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진보에 앞장서는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 나아갈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것을 틀리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